지금부터 함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명각 봉 문명 봉 정행 현수 수미
신실한정과 반자여 시국도에 시명비로다 나고 법성원륜무이사 제법부동벌레저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명 진성심신금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 돌아가셨을 때 불교에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불법에 의해서 그 돌아가신 분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은 많이 하죠. 여러 가지로 이제 첫째 이제 칠칠제를 지낸다든지 뭐 요즘은 좀 생략을 해서 초제나 막제나 이렇게 두 번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홀수제 1, 3, 5, 7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49제 한 번만 이제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신심 있는 불자들은 제대로 정법을 아는 이들은 뭐 크게 절에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그 전례 의식을 다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아주 그 번거로움을 싫어해서 간소하면서 성의를 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49일 동안 사경을 한다든지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제 무슨 당신이 아는 대로 기도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능력 따라서 어디 가서 이제 보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아는 상식대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례된 그런 불교 의식에 의한 그런 그 망자를 위한 그런 그 말하자면 그 보교식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그 세속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뭐 여러 가지로 망자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그 일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최후 마지막에 이제 말하자면 아주 고단위 천도법 고단위 천도 법문 그게 뭘까 법성계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저 소대에 이제 나가서 이제 이별하잖아요. 소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살아온 흔적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 옷을 태우고 뭘 하는데 그 흔적을 불태운다 이 뜻입니다. 그게. 살아온 모든 흔적을 다 불태워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그런 의식이라. 그래서 그 뭐 입을만한 옷은 불타는데 이제 가서 연기만 슬쩍 쏘이고 딴 사람 주기도 하고 뭐
해서 형식은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것이 뭐 꼭 불을 태워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뭐 아주 간소한 그런 그 옷 같은 거 잘 타는 거 그런 몇 가지를 이제 그 불에 태우는데 거기를 이제 불 태우는 곳을 소대 태울 소자 이제 대라고 하는데 저 소대라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이별이야. 산 사람과 가신 분과의 그 마지막 이별을 하는데 이별할 때 그 법성계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그게 최고단위 법문이라 그게. 그동안 어떤 법력, 어떤 보시, 어떤 뭐 기도 보다도 제일 이제 효과가 큰 것이 이제 그 이 화엄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210자로 이렇게 압축한 이 법성계가 제일 이제 고단위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그것을 떠올립니다. 옛날 조사 스님들이 그 도를 깨달으신 조사 스님들이 그 의식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도 상당히 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아주 깨달은 분들이 편성해놓은 그런 그 의식을 늘 이제 생각하고 아 이것이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그런 법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약창계도 뭐 물론 이제 화엄경 전체를 간략하게 편찬한 내용이지만은 특히 이제 법성계는 뜻을 요약한 화엄경의 그 깊은 도리를 요약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21자에 210자에 이렇게 이제 압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불자들은 이 법성계, 약찬계 여기에 대한 그 인식을 그 깊이 그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도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을 당했을 때 혼자라도 정성을 다해서 내가 아는 불법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고 효과가 크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상가에 가서 혼자라도 조용히 앉아서 이 법성계 한 3편 정도 외워주면은 아주 그 좋은 것입니다. 뭐 그 꼭 뭐 스님들 청하고 무슨 뭐 의식을 빌려서가 아니라 혼자 가서 참배할 때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절만 뭐 삼배 하고 빨딱 일어나서 그냥 인사하고 나오지 말고 절 삼배하고 다 앉아가지고 묵념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요. 그러면서 그때 이 법성계를 한 3편 좀 읽어드리면은 아주 그 불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의식은 그 속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성계를 한 3편 좀 조용히 다 잘 외우는 거니까 거기서 앉아서 법성 원령 무의성하고 속으로 그것도 소리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단체로 가서 소리내서 그렇게 해주면 아주 좋고 예를 들어서 뭐 대여섯 명이라든지 한 팀이 가가지고 그 상가집 분위기가 그럴 수 있는 곳이라면은 소리 내서 한 3편쯤 읽어주면 최고 좋고 그렇지 못하면 혼자라도 속으로라도 한 3편쯤 묵념하는 그 시간에 그 읽어주면 아주 좋은 그런 그 법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저기 이런 것을 이제 대해야 되네요. 그 근래 이 화엄경이 많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 화엄경 법회를 하는 곳이 많은데 보면은 약창계도 안 읽고 법성계도 안 읽는 곳이 있어요. 그래 신앙이 빠진 것 같아. 뜻만 그냥 전하려고 하지 신심이 빠진 것 같아. 불교는 신앙심이 우선입니다. 신심이 우선이에요. 신심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 것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믿음이 그 앞선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배운 우리
화엄 행자들은 그 아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을 당했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117쪽 새로운 품이죠. 대방광물 화엄경 권제 18권 벌써 18권째 공부합니다. 대단한 단체예요.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내가 설명은 다 못해드리고 뭐 잘못 설명한 것도 많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저러나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쭉 해나간다고 하는 거 이거 일찍이 스님들도 못한 일입니다. 이거 그냥 건성으로 그냥 대충 넘기고 말지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일이 이게 보통 그 희유한 인연이 아니에요. 명법품이라 부처님의 정법을 밝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발굴명자 법법자 부처님의 정법을 밝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진해 보살이 청법을 법을 청해요. 법을 청하는데 정진이 뭡니까? 정진 꾸준히 한다. 계속해서 한다. 쉬지 않고 한다. 여기 아마 그 환경 시작하고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뭐 설사 몇 번 부득이해서 빠졌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이 법회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모두 정진해 보살에 해당됩니다. 정진해. 그런 마음은 준비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그 초발심 공덕품을 공부했습니다. 그래 발심 우리가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첫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인생을 수십 년 살면서 첫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려서 친구를 사귈 때 뭐 유치원이라고 합시다. 유치원에 가서 친구를 사귈 때부터 그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감정적인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첫 마음일 수가 있고 또 성장하면서 뭐 초등학교에 간다, 중학교에 간다 자꾸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하면서 그 직업의 문제라든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학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학과에 대한 내 감정 내가 거기에 느끼는 그런 경우도 이제 첫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성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의 그 인연을 맺어서 백년 가약을 맺을 때 그때 중요한 게 이 첫 마음입니다. 근데 그 첫 마음은 누구든지 가능해요. 사실은 뭐 한눈에 반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만나서 뭐 이렇게 차츰차츰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도 이제 성가를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어떤 그 깊은 마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가야 된다. 여기도 그 얘기야. 명법품 법을 밝히는 데 있어서 발심 처음에 마음 내는 건 쉽다 이거야. 여기도 예를 들어서 화엄경 공부하러 지금 다녀간 분이 한 1,000명은 넘을 거야. 근데 숫자는 지금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돼. 그 다음에 한 700명 어디 갔어요? 뭐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한마디로. 그 첫 마음이란 게, 첫 마음을 가지고 지속한다는 게 그리 어렵습니다. 그 지속하란 뜻이에요. 지속하려면, 계속하려면 뭐라? 정진. 그래서 정진해 보살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리고 얘 게으르지 말라는 소리가 계속 나와. 그리고 저기 저 유교에서도 뭡니까 명심보감의 첫 편이 뭐 개선편. 개자가 뭐야? 계속해야 된다. 선을 아무리 세상에서 악독한 사람도요 선한 일 가끔 할 때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는 선한 일 해요. 가족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뭐 어쩌다가 마음 내키면요. 또 이제 보시도 하고 무슨 희사금도 내기도 하고 간혹 그래 선한 일을 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근데 그 선한 일을 그 보통 사람들은 더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보살행에 좀 이렇게 마음을 쓰는 분들은 아주 더 많이 합니다. 그래도 계속하기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개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하루에 한두 번 선한 일 다 해요. 근데 그게 계속하기는 어려워. 가족에게도 그게 어려워. 가족에게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24시간 계속 좋은 마음 갖기 어렵고 1년 내내 좋은 마음 갖기 어렵고 평생 사랑한 마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자녀들에게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녀들에게도 그 귀여운 자식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장하면서 부모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뻗나갈 것 같으면은 미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계속 간다는 게 그래 어렵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아, 이 참 환경 좋다. 아니면 불법 위치는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또 하나하나 이치가 너무 합당한 것이고 사람 사는데 정말 지혜를 주는 그런 그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제 꾸준히 그렇게 좋아하기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꾸준히 좋아하면 그만치 이제 말하자면 소득이 있고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심을 했다. 앞에서 앞에 장에서 발심했어요. 불법 좋다. 불심. 보리심,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보리심이다, 불심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불심을 내기는 내는데 다른 어떤 그 인간적인 일, 세상사가 좋아서 해이해져가지고 다른 데 이제 마음 돌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그 꾸준히 좀 해라, 꾸준히. 예. 참 그. 그건 뭐 전부 저 얘기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꾸준히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 강습을 그래도 그 다 쓰고 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몸도 많이 아팠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이제 법성계를 또 이제 그 써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이제 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조금은 쉴 때는 있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쉬지 않고 꾸준히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뭔가 결실을 가져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살 빼는 일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안 하니까 그만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제 빠지다가 막 그냥 힘드니까 그만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아이고 다음에 하지. 약 먹는 것도 그렇더라고. 약 먹는 것도 한참 먹다 보면 막 실증 나는 거야. 그래서 에이 이번에 한번 걸려지 하고 그렇고 매사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법을 공부한 일뿐만 아니고 또 불법 공부하는 우리 일이 바로 우리 인생사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인생사에 참 적용이 다 됩니다.